당신이 찾는 천낙관 바로 이곳에 있다. 면천정 천낙관 황제. 안녕하세요, 면천정 천낙관 황제예요. 자, 오늘은 더버프의 신제품 위니 핑포트란 최초 찾는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확장적으로 고고. 자, 지금 보니까 나올 거는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거 중에 바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바로 이거네요. 킹포트란, 미니 킹포트란인데 29,900원이에요 기존 킹포트란이 DX버전은 89,900원에 엄청 크잖아요. 근데 미니 킹포트란은 아주 작으면서 가격은 29,900원이에요 크기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우와. 그러면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미니 킹포트라는, 자, 리젠트, 파워로더, 빅보스 세 가지 합쳐서, 세 가지 아니네, 에어하이드까지 네 가지 합쳐서 킹포트란이에요. 네 개라서 포트란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킹포트란 네 개의 비클이 합한다는 얘기고요. 보니까 2022년 8월에 나온 신제품이고 GFT 그룹 리미티드 베트남에서 만들었고 영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네요. 36개월 이상이니까 6살부터 갖고 있네요. 자, 뒤에를 보니까 자세히 나와있는데 안에는 에어하이드, 리젠트, 파워로더, 빅보스 총 4대의 비클이 들어있고 덴엑스라는 이런 도끼가 들어있대요. 합치하면 킹포트란이 되고요. 그다음 킹포트란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럼 실제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실제 모습은요, 보니까 이 요상한 전체적으로 이상한 이 디자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색깔도 아주 촌스럽죠. 제가 그래서 이 킹포트란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얼굴에도 눈 색깔을 하늘색으로 칠해놨죠. 이거 영실업이 하는 거고요. 원래 촌스러운 거 하고 있고 몸도 전체로 보자고요. 전체로 보면은 몸 균형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촌스러운 머리 모양하고 그리고 촌스러운 색깔, 촌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다리는 또 상대적으로 일자로 쭉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은 다리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뒤에 날개도 있거든요. 날개도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네 개가 합쳐있는데 이렇게 안 보실 수가 있나. 거의 뭐 역대급 또봇부위 역사상 또봇 역사상 전반 역대급 못생긴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니 킹포트라인인데요.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DX도 할인도 안 샀는데 이걸 살까요? 저는 이 제품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 어디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마트 용인점이요. 필요하면 이곳에 와보시고요.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고고!